24년 2월 11일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김민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팀의 무기력한 패배, 그리고 다이어에 환장하고 미칠 법한 호러쇼까지 독일 현지 언론사인 키커에 따르면 지난 시즌 나폴리의 철기둥으로 극적인 우승을 경험했던 김민재가 다이어의 손가락으로 지시받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추가하며 더리 흐트를 빼고 케인의 적응 문제로 데려온 다이어를 이번 시즌 우승 가능성이 달린 레버쿠젠과의 중요 경기에서 선발로 내세우는 투헬의 선발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썩을 법한 다이어의 활약 덕에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만 고생했던 경기였으며 투헬의 경질설이 피어오르는 와중 다이어의 손가락이 불쏘시개를 던진 격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고 현지의 반응, 전술은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버쿠젠은 뮌헨의 분데스리가 11연 독주 우승을 끊어내려 하고 있고 케인과 다이어는 이번 시즌도 무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시즌 완고한 압박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 유일 무패팀으로 등극한 레버쿠젠은 강적 중 강적, 세계적인 3대 클럽 중 하나인 김민재의 뮌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은 3백을 바탕으로 한 선발 라인업 그에 맞춰 뮌헨 또한 우파메카노, 다이어, 김민재로 이루어지는 삼각편대를 구성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전문가들의 반응은 매우 좋지 않았죠. 월드클래스 센터백 더리 흐트가 있는데 왜 다이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으며 심지어 속력과 제공권이 가장 중요한 3백에서의 중앙 수비수를 김민재가 아닌 다이어가 맡았다는 것. 전문가가 아닌 팬의 시선에서 보아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았던 전술과 선발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곧 현실이 되기 마련. 다이어는 킥오프 후 전반 2분, 2선까지 내려온 케인은 김민재에게 100패스. 김민재는 곧바로 다이어에게 패스했지만 다이어는 다시 김민재에게 공을 되돌려주었고 그대로 손가락을 치켜쓰며 전방 패스를 지시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적한 독일 언론 키커는 다이어는 시도 때도 없이 손가락을 치켜쓴다. 상대 공격을 잘 막아내고 정말 지능이 좋은 수비를 펼치면 모르겠다. 하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순간 저 지시와 손가락은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김민재는 뮌헨의 베스트 11이다. 다이어가 저런 행동을 한다 해서 뮌헨의 미래를 책임질 자리는 없다. 라고 맹비난을 퍼부었으며 이러한 지적에 걸맞게 전반 8분 레버쿠젠의 윙 플로리안 비르츠의 압박에 다이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지 바로 뒤에 있는 노이어에게 100패스를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좌측으로 걷어내기 급급하며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때부터 노이어는 답답하다는 듯 다이어에게 소리를 치며 다이어를 지적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안 가 전반 17분 다이어에 미쳐버릴 듯한 호러쇼가 펼쳐졌습니다. 레버쿠젠의 공격 상황에서 볼을 받으러 내려온 아민 아들리를 타이트하게 압박한 다이어. 그러나 아들리는 곧바로 압박을 풀어내며 레버쿠젠의 역습 상황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였지만 다이어는 수비 복귀를 걸어서 하다가 뒤에서 뛰기 시작하는 우파메카노, 김민재를 본 뒤 또 손가락을 세우며 뒤늦게 달리기 시작, 그대로 뒷공간 노출까지. 다이어가 마크했던 아들리와 노이어의 1대1 상황이 벌어졌지만 김민재의 엄청난 속도, 커버 범위로 위기를 무마했습니다. 이렇듯 전반부터 많은 위험을 노출한 뮌헨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다이어였고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지만 일단 지시부터 내리는 다이어의 모습을 보는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위기의 분위기를 잠재울 순간조차 주지 않은 채 뮌헨은 정확히 30초 뒤 터키에서 이적해온 사샤보이의 무력한 수비로 스타니시치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았습니다. 이 장면이 있고 난 후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페네르바체의 팬들은 서로 앙숙인 갈라타사라이 소속 선수였던 사샤보이의 실책에 역시 우리 민재가 낫다. 갈라타사라이산보다는 페네르바체산이 더 낫지 라며 김민재를 칭찬하기 바빴죠. 다이어는 또 전반 44분 손가락으로 지시하며 전진 패스. 그러나 도대체 레버쿠젠 선수에게 공을 헌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패스한 건지 위험 지역에서 공을 허무하게 헌납하고 말았고 그대로 역습 상황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투헬은 손가락을 치켜쓰면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카메라에 포착되었으며 이후 움츠러든 다이어는 이 이후 지시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이런 지적을 받은 다이어는 의기소침해진 것인지 간단한 패스조차 실패하며 계속 레버쿠젠에게 기회를 넘겨주기 바빴고 후반 54분에는 걷어내기조차 바로 앞에 있는 고레츠카의 얼굴에 절묘하게 맞추며 또 실점할 뻔한 장면을 만들었죠. 이렇게 많은 위기 속에 김민재는 세 번의 실점 속에도 평점 7점을 굳건히 지키며 수비라인 중 최고 평점을 받았으며 다이어는 평점 6.3점으로 역시 최하점을 받기 충분했습니다. 한편 토트넘 팬들은 이번 경기 뮌헨 패배 지분이 다이어에게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케인에 대해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반응의 배경에는 케인이 뮌헨이라는 빅클럽에서 뛸 자격이 없는 다이어 같은 선수를 그저 친구라는 이유로 영입해 기용해달라고 요구했던 점이 있습니다. 경기 후 케인의 표정을 보면 자신은 알고 있는 것일까요? 패배의 원흉이 자신의 절친한 축구를 못하는 잉글랜드 축구 선수 친구 때문인 것을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